우리나라에는 25곳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올해 이곳에서 나온 과학기술 성과 가운데 10가지 대표 기술이 선정됐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인 감태입니다. 감태에서 추출한 폴롤로타닌이라는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감태 추출물을 먹은 뒤 깊고 안정적인 수면 시간이 늘어났고 수면제 내성과 같은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첫 수면 개선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 지난 5월부터 시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국민분들은 수면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식품,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고요. 그다음에 식품 기업들도 저희가 처음으로 이러한 기능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올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낸 10대 과학기술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나이 든 얼굴까지 찾아줘 실종 아동 수사에 도움이 될 3D 몽타주 기술과 밤낮 구분 없이 적외선 고해상도 카메라로 지구를 관측하는 아리랑 3A호, 전력 효율은 높이고 발열은 줄인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차세대 스핀 전자소자 등도 대표 성과로 꼽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성과가 있느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사회에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로 그 성과와 어떤 목적에 충실했느냐 하는 그런 잣대를 갖고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응용과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정된 10개의 대표 성과들은 내년 1월 대전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한마당에서 일반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